Times. 네, 버즈비 TV에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고태형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우리가 다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사이인데 오늘 이렇게 리뷰로 같이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뭔가 이 자리가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윤총 씨가 미리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네. 이게 정말 태용 씨가 업계에서 워낙에 유명한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리뷰를 같이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이렇게 오늘 첫 스타트를 끊으셨으니까 앞으로 좀 자주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불러주십시오. 이 기탐 말고도 사실 뭐 팩탐이나 지금 노리고 있는 코너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미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죠. 예, 했습니다. 해서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그냥 음악을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좀 의외로 모르실 수 있는데 이쪽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뭐 멜론이나 이런 데서 그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히트곡들 있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 다 이 형이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뭐 이거 뭐 요즘에는 CD를 사서 보지 않으니까 크레딧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앨범의 상세 정보 같은 데 보면 이제 연주자들 이런 목록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 형이 했거나 아니면 뭐 편곡도 이 형이 했거나 뭐 그랬어요. 편곡 뭐, 워낙에 많이 하셨고 심지어 뭐 상도 많이 받으셨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태영 씨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취미 하시는 분들보다는 프로 사이에서 유명한 프로 맞아요. 중에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프로필을 받았는데 프로필이 너무 화려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읽으면 돼요.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같이 한 아티스트들이 너무 대단한 너무 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일단 UV, 아이유, 헤이즈, 싸이, 하동균, 이정, 린, 김바다, 정동아 와 정말 뭐 난리 났죠. 그죠? 이효리, 요조, 고현욱 네 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고 방송도 이제 나는 가수다, 부르의 명곡, 스케치북, 듀엣 가요제, 나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로트, 슈가맨 진짜 너무 많네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읊기가 힘들 거예요. 라이브 뮤직 디렉팅 앤 편곡 그러니까 실제로 기타 세션으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그죠. 또 프로듀서로서 워낙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또 G.O.D, 김태우, 손호영, 원티드, K.Will, 하동균, 김재석, 이정, 린, 조규찬, 박효신, 휘성, 인순이, B, MC몽, 조관우, 박남정, 핑클, 이효리, 에이핑크, 걸스데이, 원더걸스 이렇게 올라가겠다. 장난 아닌데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작업을 하셨던 이제 그 워낙에 이제 저기가 레인지가 넓으시다 보니까 심지어 너무 재밌는 거는 한국 음악 실현자 연합회에 5천 곡이 등록이 돼 있는 맞아요. 지금 상황인데 더 지금 더 되시나요? 더 늘었나요? 근데 저번에 상을 또 베이스로 받으시고 네. 내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잖아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대단하다 이 양반 아, 진짜 무슨 베이스 연주로 또 상을 진짜 받았나 대단하다 네. 그래서 뭐 워낙에 이제 연주력도 출중하시고 프로듀싱 능력도 좋으시니까 맞습니다. 그 멜론 1위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히트곡과의 인연도 상당히 좋으시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그 또 어린 시절에 이것도 경력을 보면은 저랑 동갑이거든요 태용 씨가 이제 우리 40대에 갓 돌입한 사실은 39입니다 실제로는 왜요? 만으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생일 지나셨어요? 아니요 안 지났죠? 네. 그럼 39이지 우리 아 알았어 그런 걸로 합시다 네네 지금은 싸이밴드에서 이제 기타를 네네. 치고 계시고 예전에 어렸을 때 도로시 지금 아이디를 도로시를 네. 쓰시는데 그게 옛날에 스쿨 밴드 이름이잖아요 도로시 제가 그걸로 고등학교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했잖아 그 뭐 도로시 첫인상이 강렬했다면서요 엄청났어요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형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이에요 2001년에 천안에서 무슨 전국 동아리 무슨 뭐 경연을 했었어요 그때 이 형이 나와가지고 그 도로시라는 팀으로 도로시니까 이름이 너무 특이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이 형이었고 내가 나중에 이제 형이랑 또 20대 때 알게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형 왜 도로시냐고 하니까 내가 고등학교 됐던 팀이 도로시야 그때 기타를 미친 듯이 쳤던 형이 이 형이었던 거죠 근데 그 무대가 엄청 났다면서 충격적이었다면서요 아, 장난이었어요 뭐 저희는 뭐 끼 같아야 이제 뭐 고교 밴드 수준이었는데 뭐
형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풀미언다 아니면 데디브라더 둘 중에 하나를 했던 것 같아요. 데디브라더 그때 하셨다고. 데디브라더 맞아.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아예 뭐 그 데디브라더 속주가 돌아가냐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 일본 만화에 흔히 나오는 표현이죠. 초고교급 실력. 약간 그런 맞아 맞아. 초고교급. 현내 최고 막 나는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정으로 바꾸자면 이제 뭐 정말 도내 최고 뭐 전국구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2003년도에 대학가요제에서 또 상을 또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예대 선후배이시기도 그렇죠? 하고 정말 대단한 인연이에요. 저하고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랑 뭐 뮤지션 분들이랑의 또 이제 인연으로 또 서로 알게 되고 사석에서도 많이 뵙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뛰어난 뮤지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서 저희도 네. 너무 이거는 이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자주 여기 와서 좀 내 이제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좀 내공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아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사실 태영 씨가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막 그렇게 익숙해하지 않다고 말씀 미리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트로에서 저희가 열심히 떠들어봤고 네네네. 제품 리뷰 들어가면 이제 직접 톤을 어떻게 세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직접 해주면서 오늘 리뷰어로서 이제 또 한번 화려한 데뷔를 한번 해보도록 결국 형이 말해야 결국에 이거 하실 때는 네. 하셔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태영 씨가 오늘 와갖고 처음으로 리뷰하는 악기가 뭐냐 프라임 P1이라고 네. 네 지금 스마트 멀티팩터가 무오디오에서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태영 씨가 오늘 직접 사운드 어떻게 만지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시연하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가격은 178,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데뷔 무대라 맞습니다. 좀 소소한 그런 악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점점 더 뭐 화려하고 그죠? 큰 걸로 이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는 걸로 한번 자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조만간에 페달도 한번 까기로 했다면서요. 네, 제가 이미 부탁을 해서 너무 기대됩니다. 형님이 바쁜데 네. 흔쾌히 알겠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약간 확답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가 원래 메이드... 섭외를 방송 중에 네, 하는 맞아요. 거죠? 방송 중에 섭외를 하는 이렇게 메이드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무오디오의 P1을 이제 실제로 얼마 전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톤도 직접 미리 만져오셨고 이따가 이 P1의 톤만으로 또 시연을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개괄만 설명드리고 바로 네. 토스하도록 할게요. 자 무오디오의 이제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요즘 스마트 기기처럼 깔끔하고 예쁘게 맞아요. 나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캐논좌 임정현 님이 또 리뷰를 한 걸 봤는데 아, 이걸 이제 그 아이팟에다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아이팟 1세대 같은 느낌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사이즈도 아주 휴대가 간편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톤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진짜 활용도가 엄청 높을 것 같은 그런 기계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인원 앤 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장난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애들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장난감이라고 이제 뭐 장난삼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장난감들의 퀄리티가 실제로 이 필드에 나와 있는 이런 레귤러 어떤 장비들의 비교했을 때 큰 손색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난감의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매서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인터페이스가 일단 요즘 사람들한테 되게 익숙한 편한 원다이얼에다가 크게 뭐 여기에서 버튼 때문에 뭐가 뭐 헷갈리고 뭐 이럴 게 없는 네네네. 그런 디자인이라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파워 서플라이가 굳이 필요가 없다. 네. 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으로 여러분들 앱에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패드에다 연동을 해서 네. 이따가 요 패드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은 이런 어플 연동 없이 바로 여기서 이 버튼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 기능을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일렉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베이스랑 어쿠스틱도 네.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게 한글 매뉴얼이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정말 제가 되게 고마운 게 늘 항상 한글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저는 이게
그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아무리 뭐 몇 페이지 없는 거라도 그거 한글로 보는 거랑 영문 매뉴얼로 보는 거랑 이게 접근성이 다르게 그쵸? 느껴지는데 이 한글 매뉴얼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지금 또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요 페달보드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예쁜 사이즈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전파 인증 중입니다. KC 인증 중이고 이거 지금 전파 인증 안 돼 있는 거를 직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조만간에 이제 인증된 버전으로 출시가 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은 정품으로 KC 인증 받은 요 페달 보드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여기에서 이제 프리셋 선택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뱅크 이동이 또 가능해요. 네. 그리고 튜너하고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탭템포 기능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계 자체가 기타에 박혀서 나오는 기타도 있거든요. 나중에 네네네.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쵸. 거예요. 이거는 얼마 이거 뭐 주머니에도 대충 들어가 이거 이렇게 갖고 다니다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그죠. 이게 꿀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페달은 또 저희가 나중에 인증이 되면은 인증이 되었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을 한번 여기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채널별로 사운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누르면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 여기서 이제 각각의 그 프리셋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이렇게 돌리셔서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 앱에서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 거 말고 아주 개괄적인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여기로 이제 충전하시면 되죠? 네네. 뒤에 아무것도 없고요. 밑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뭐가 없어요. 여기에도 인풋 아웃풋에 헤드폰 단자까지 딱 있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이 정도 사이즈. 폰으로 거의 두 개를 다 가릴 수 있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루퍼 기능도 있어서 이 루퍼가 여기 이 자체에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연동되어 있는 기기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폰이 500기가다. 그럼 500기가의 루프를 돌리실 수가 네. 있다. 누가 루프를 500기가를 돌리는 거야? 그렇게까지 돌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태형 씨가 이걸 실제로 써보셨으니까 아까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메인 장비로 쓰지는 않을 테니까 당연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은데 그 아까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작으니까 헤드폰만 꽂아서 대기실에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대기실에서 연습 루프가 되면 MR 넣어가지고 아 루베다 연습을 MR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죠? 500기가를 넣을 수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수 뭐 투어를 다니면 호텔 방에서 있다가 갑자기 누가 녹음해줘 그러면 급하게 그쵸.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저 이제 싸이 흠뻑쇼 같은 걸 하다 보면 엄청 더워요. 그래서 막 이펙터 같은 게 칩이 나가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앰프도 터진 진공관 앰프 같은 거 과열되고 막 컴퓨터 키보드도 놓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불 뿌리고 막 덮고 그러니까 서브로 하나 갖고 있으면 아무데나 그러니까 언제나 뭐 차에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면 앰프가 만약에 야 뭐 터졌다 터졌다 그러면 갑자기 나서 55만 꽂으면 소리 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어떤 그 되게 중요한 시설에는 옆에 정전이 됐을 때도 쓸 수 있는 약간 서브 발전기 같은 게 꼭 있잖아요. 그런 대체품 네. 같은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드나 앰프 같은 걸 서브로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프로뮤지션들은 서브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럼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뭐 서브로 두세 대씩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주머니에서 하나씩 막 이렇게 꺼내는 없어? 거지. 없어? 야, 내 거 쓸래? 뭐 이렇게 하나씩 줄 수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컴팩트함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그래도 내줘야지 맞아요. 이게 서브로 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뭐 그냥 간단하고 편하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운드를 이제 하나씩 좀 들어볼 건데 네. 태형 씨가 직접 기타 연결해서 한 번씩 네. 사운드를 좀 들려주시죠. 프리셋도 좀 들려주시고 직접 맞는 것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클라우드가 있어서 다양하게 다운받아서 맞아요. 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현장에 또 사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정정을 좀 해주시는데 너무 저희가 이제 서브용 발전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아니다 메인으로도 괜찮다 이런 지금 어필을 좀 하셨어요.
실제로 노이즈가 굉장히 적고 사운드가 아주 다양하고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 큰 멀티들만큼이나 다양한 사운드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태영 씨가 이제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클린 채널에서 제가 조금 뭐 아, 비상용 발전기 아니네요. 네. 네. 뭐 바꿔가면서 계속 들어볼까요? 네. 뭐 여기서 그러니까 좋은 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펙트 위치도 바뀌어요. 아, 이거 진짜 요즘 인터페이스네. 그, 그러네. 아, 체인도 바꾸실 수 있고 바로바로 네. 셋업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뭐 딜레이. 어. 누르면 바로 이렇게. 어. 아, 톤이 괜찮네요, 진짜로. 요즘 이런 어플들이 진짜 너무 상향 평준화됐어. 맞아. 그래서 컴프레서. 아. 컴프레서도 있고. 네. 리버브도 있고. 뭐 요 안에 들어가시면 뭐 홀도 하실 수 있고 네. 플레이트도 네. 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죠. 여기서도 뭐 컴프, 노이즈 게이트, 텃 네. 오토와들 있고. 모듈레이션 하면 페이저, 플랜저, 트레몰로, 뭐 비브라토도 있고 피치 시프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로타이. 요즘 멀티 팩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좋습니다. 리버 방목 이렇게 들어가서 리버브 레벨 이렇게 키워버리면은 어우 좋습니다. 프리딜레이도 여기서 바로 조정 가능하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예 프리셋을 바꿔볼게요. 얘도 그냥 브리티시 클린에 이런 오버드라이브만 살짝 켜둬도 네? 어. 이렇게 하면 퓨어하게 앰프 뒤에 쓸 수 있고 앞으로 옮겨서 뭐 또 이런 어플 활용 팁도 아주 좋네요. 자주 와주셔야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외관만 보면 이게 이런 기계일 거라 전혀 생각을 못할 건데 소리가 지금 그쵸. 진짜 여기서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그러니까요. 걸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죠. 깜짝 놀란 게 아까 클린에서도 여기 포즈 하면 포즈 하나만 걸어도 바로 포즈 추가하는 순간 그쵸.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 보면 뭐 딴 것들도 많아서 디스토션 계열들도 있고 메탈존 계열들도 있는 것 같고 아주 화끈한 어떤 솔로톤 한번 이게 그냥 클린에서 그냥 좋네요. 메탈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굳이 우리가 바꾸지 않더라도 프리셋을 맞아요. 바꾸지 않고도 이 클린 채널 안에서 이 이펙터를 상당히 아주 높은 활용도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네요. 그럼 아예 채널을 내 프리셋을 한번 바꿔서 들어볼까요? 이제 여기서 앞에 부스트 하나 걸어주면 소리가 너무 좋은데? 좋아요. 근데 전 좋은 게 기계 자체도 지금 볼륨을 줄이면 엄청 노이즈가 없잖아요. 네. 근데 노이즈 게이트를 써서 요새 디젠트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 따라 나오는 소리들이 노이즈 게이트를 써서 완전히 네. 좀 풀어지는 느낌이 난다면 깔끔하게 타이트하게 딱,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탈탈 느낌이라 떨어지게. 딱 이런 것들의 느낌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네요 정말. 네. 제가 잡아놓은 리드 소리 얘도 네. 여기다가 얘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테이프
많이 넣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메인 장비가 있는데 메인 장비를 두고 이걸 쓸 일은 없겠지만 정말 이거를 서브템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막 아무리 그게 이 컴팩트하고 좋다고 해도 사운드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우리가 맞아요. 이거를 뭐 대체품으로 생각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충분히 아까 그런 상황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의 상황을 빼고 나서 연습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간이 레코딩 상황에서는 진짜 이 정도 퀄리티면은 상당히 좋겠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딱 그 타겟팅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교육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뭐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뭐 요즘 실용음악 중학교, 실용음악 고등학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격대가 여러분들 되게 뭐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건 굉장히 좋은 지금 프리셋과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레코딩 장비라든가 뭐 레코딩 실습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뭐 옛날 우리는 뭐 미디 뭐 이랬는데 그 레코딩 그 컴퓨터 이제 DAW로 이제 수업하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서 이제 기타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 방에서 이제 컴퓨터 한 대마다 앞에 이거를 둘 수 있다라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네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가격 정도니까 그냥 세트로 묶어서 하나씩 놔주면은 기타 치는 학생들이나 이런 그러게요. 애들이 연습도 하고 폰 메이킹 공부도 해보고 친구들끼리 같이 공유도 할 수 있고 기타 수업하기 진짜 좋네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어쨌든 교육용으로 이게 어떤 집단에서 좀 대량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태형 형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이제 기타리스트들이나 이제 뭐 저도 이제 투어 같은 걸 많이 가면 호텔이라든가 이제 뭐 공연장 대기실에서 쓰는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작업실을 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지고 있지만 급하게 또 내가 나왔어. 나왔는데 집에서 갑자기 쏴줘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톤이 이거를 픽스드에서 주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들어봤을 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웬만한 지금 정말 좋은 멀티 이펙터에 들어가는 톤이 다 나는 것 같아서 장점들이 이런 것들이 저는 보여지네요. 저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밴드를 한다 치면 자기가 쓰는 톤들을 딱 정확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세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없는 이펙터가 있는데 그거 한 공연 때문에 사기 뭐 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 공연 하나 정도는 저는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멀티팩터 하나는 무조건 있으면 그럴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드가 엄청 크게 있지만 모든 소리가 다 들어가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멀티팩터는 꼭 가지고는 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드 위주로 쓰시는 분들이 이제 페달보드에서 아 내가 그 여기 하나 없는 이펙터 때문에 갑자기 막 2-300만 원짜리 멀티 이펙터를 사긴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정말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톤만 활용하시고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니까 그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총 씨가 얘기한 게 되게 좋았던 게 뭐 수업 한 10명 하는데 뭐 쿼드나 캠퍼 10대씩 사줄 순 없잖아.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진짜 교육기관에서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일단 소리가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좋은 톤도 잡아보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 갑 같은 거를 만져보면서 아 이게 톤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 체인 순서를 이렇게 뒀더니 이런 좋습니다.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좀 이거는 맞아요. 오히려 교육기관 그 학교 뭐 장분들이 좀 보셔서 뭐 이렇게 좀 단체로 좀 사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확 들었어요. 저도 레슨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열 번을 칠 거면 다섯 번만 치고 그걸 녹음해서 다섯 번을 들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는 걸 들어야 오히려 자기가 잘못된 점을 이렇게 아는데 맞아요. 앰프로 수업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거면 녹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있고 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좀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더 발전하고 싶은 분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악기인 것 같고 그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또 어쨌든 리뷰니까 어느 정도의 그
그 하이엔드와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17만 원짜리를 샀는데 뭐 2,300만 원짜리랑 똑같은 소리가 나면 2,300만 원짜리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피지컬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지만 어떤 그 톤의 그런 그 아날로그적인 질감이라든가 공간계의 디테일함 같은 거는 확실히 이 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극복하지 못한 이 저렴한 이펙터들의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예전에는 한 이 정도 가격대에 사면 이게 거의 못 쓰는 소리 이게 많았단 말이죠. 뭐 활용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정말 이 정도면은 공부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퀄리티다 정도까지는 충분히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었겠지만 이거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세션들이 진짜 사용하는 필드에서 쓰는 그런 이펙터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건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17만 원인데 그럼 17만 원 주고 사서 이 정도면 진짜 땡큐지. 이 정도면 뭐 땡큐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등짝 스매싱 맞는 우리 아빠들 그냥 집에서 이거 사가지고 핸드폰 말리면서 얼마나 좋아. 막 좀 짜증 난다 그러면 들고 나가. 들고 나가. 들고 나가 차에서 쳐 그냥. 나갈 차에서. 수 있지. 차에서 치거나.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집에 아예 음악하는 장비가 없거든요. 노트북이랑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차에서. 그러게 차에다 그냥 이렇게 던져 놓고. 아니면은 어디 카페 가요 그냥. 그 카페 헤드폰. 그 해외 해외란다 저기 이게 야외에도 있는데 가서. 왜냐 실내 들어가서 이러면 좀 그러잖아. 그치, 야외 가서 좀 이렇게. 사람 후미진데 가서 후미진데 가갖고 그냥 헤드폰 듣고 혼자 치면서 좋아하고 녹음도 해보고 막 좀 궁상 맞긴 하지만 나쁘지 맛있는 커피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요. 우리 아버지들 힘냅시다. 아버지들 응원합니다. 아버지들 응원합니다. 네. 네, 여기 또 다른 기본 기능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P1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클라우드 세팅 툴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세팅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세팅 값들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툴스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메트로놈도 어우야 뭐 이렇게 후드려 패는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드럼 머신 있죠. 오 좋아요. 여기서 다양한 비트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호 좋습니다. 그리고 튜너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루퍼가 있어서 루퍼 한번 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루퍼 기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럼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박자를 맞추려고 드럼을 하나 불러놨고요. 네. 바로 카운터 듣고 그렇죠. 녹음이 됐죠. 네.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음 테이크 오 좋아요. 그럼 솔로를 여기다가 또 한번 좋네요. 아 좋습니다. 오 이렇게 간단하게 두 바퀴만으로도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드럼 머신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루퍼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진짜 혼자서 놀기에 아주 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직접 만드신 톤 가지고 태형 멋진 연주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도록 할게요. 네. 뿅.
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 줄평 하나씩 네. 드리고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은종 씨부터 주시죠.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이걸 다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교육기관에서 다 사가라. 네. 네. 최고의 교육용 기자재가 될 것 같아서 뭐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고 네. 만족도도 높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저는 메인 발전기 뺨치는 보조 발전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태용 씨도 한번 한 줄평. 저는 제 주머니 안에 꼭 있어야 할 것. 주머니 안에 좋네. 꼭 있어야 할 것. 좋습니다. 생필품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좋아요. 기타리스트는 그냥 너 그거 있어 그럼 이거 하면 쓱 나와야 될 것 같은. 뭐 빌려줘? 이거? 이런 느낌으로. 나 배터리 나갔어. 그거 내 거 써.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주 네. 재밌는 기능을 가진 P1 프라임 P1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이제 또 태영 씨가 오늘 리뷰어로 이렇게 또 함께 했으니까 네. 오늘 이거를 시작으로 다양한 악기들과 다양한 코너에 네. 많이 출연하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데뷔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